자,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는 코트 스틱입니다. 네. 베이스 드럼. 네. 우리는 한 가족. 각자 멤버들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예,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예, 저는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권영웅입니다. 머리 잡았습니다. 어? 똑같은 것 같은데. 아, 깎았어요? 네. 한 뼘은 없어졌어요. 아,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사장님? 아, 그렇군요. 두 분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드럼 치는 이연우입니다. 연우 씨? 네, 이연우입니다. 베이스 정호택입니다. 얼마 만에 공연하는 거죠? 한 달 됐죠? 빵에서는 한 달 딱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좋은 시간에. 어떻게 뭐 그럼 모장 배우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코트 스틱은 어찌 보면은 이 코튼이 필요한 계절이 돌아온 거네요. 그쵸. 목할 기준이. 네. 맞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 밴드 이름은 코튼 스틱을 어떻게 지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죠? 제가 또 얘기해. 별명이 코튼. 그러니까 저를 코튼 스틱이라고 불러주는 되게 친한 형이 있어요. 코튼 스틱.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직역하면 면봉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살집이 있는데 20대 때는 되게 말랐었고 머리는 지금 이형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머리 크고 물론 지금도 머리 얼굴은 큰데 그러니까 그 형이 저를 이제 부를 때 면봉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면봉이 진화해서 코튼 스틱이 됐는데 그걸 밴드 이름으로 쓰면은 참 어감도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셋이 초기에 이제 열심히 합주할 때 우리 팀명 코튼 스틱 어때? 했을 때 둘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코튼 스틱으로 시작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보컬과 베이스는 코튼 스틱 이전에 관계가 있었고 드럼도 같이 그때 그, 개인 버스? 예, 옛날 그 권기욱 씨와 타바코즈스의 명보컬 권기욱 씨와 야, 우리는 그냥 개인 버스예요 사실은. 개인 버스인데 거기서 권기욱 씨만 없어져가지고 보컬만 탈퇴한 거예요 사실. 이름은 바뀌고 못해먹겠다 그래가 나가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코튼 스틱은 어떻게 보냈어요? 뭐 이 집 저희는 이제 뭐 우선 싱글이나 EP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우선 이 집을 노리고 있어서 한 방에 다시 이 집을 녹음하려고 계속 만들고 있고 화이자 맞고 코로나도 막 1차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집은 언제 녹음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2차를 다 맞고 11월 중순 때부터 녹음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듣기로는 2차를 12월에 맞는데 11월 5일 날 11월 5일? 예. 아 12월 5일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예. 그 삼겹살이 좋다니까 네? 삼겹살이 좋대요 모르겠는데 네, 보시는 분들 카톡으로 삼겹살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코튼 스틱 1집이 언제 나왔죠?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에 나왔죠. 반응이 좀 있었나요? 예, 반응 어마어마했죠. 뭐 인디 차트 7위까지 하고. 아, 인디 차트 7위. 어떤? 이거 인디 차트가 K 인디 차트 7위까지 하고. 어떤 노래가? 아까 CD 판매 순위 10위에서. 아, 굉장하네요, 진짜. 네, 딱 한 달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도 7위까지 가서 한 달 유지했으면. 예. 선우정아 씨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잠깐. 아, 뭐 그 밑에 뭐 국카스텐. 아, 그 밑에. 아, 근데 어마어마한 뮤지션들이 그냥 막 밑에 깔려서. 진실을 들여다보면은 뭐 그쵸. 아, 그 진실을 들여다보면 코튼 스틱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있는 거죠. 조금은 있었다고 봐야겠죠. 가끔 저작권도 그냥 2,000원 이상으로. 듣는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죠. 1집 컨셉은 뭐였어요? 컨셉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저희도 코튼 스틱을 만들어 놓고 무슨 컨셉을 멋있게 잡고 한 게 아니라서 권기욱 씨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담백해지고 좀 드라이해지고 쉽게 보자 이지 리스닝 같은 느낌? 가요?
뭐 이게 팝 쪽으로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락앤롤 마인드가 많이 없어졌죠 사실. 요새 그 뭐 밴드 음악 그 이나 이쪽 뭐 인디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아, 요청은 절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2집 앨범은 어떻게 컨셉 방향이 어떻게 돼요? 2집 앨범도 근데 1집이랑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네, 다른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튼스틱은 곡 작업을 영욱 씨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랑 코드 라인만 가져오고 이 친구들이 살을 가져오죠. 많은 밴드가 그렇게 작업. 예, 뭐 비슷하게 하는. 어때요? 그 영욱 씨가 가져오면은 베이스랑 드럼은 팩자 같은 것도 많이 먹는데 그걸 이제 얘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 진짜로? 이거 내가 어제 만들어 왔다 해가지고 딱 쳐보면. 어떻게 막 이상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구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표정을 보면은 진실하고 살짝. 그럼 통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어떤?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7할은 되는 것 같아요. 7할은 넘죠. 7할. 저도 요즘에 이렇게 가작을 못해가지고 옛날처럼. 어떨 때 그럼 영웅씨 어떨 때 뭔가 떠올라요? 아 저는 사실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영화에 아, 미쳐 사는 놈이라 영화를 보면서 많이 떠오르는. 그럼 오징어 게임도 봤어요? 아 오징어 게임은 저는 뭐 사실 재밌게 봤는데 뭐 이렇게 그런 쪽에 또 매니아로서 좀 이런 말 좀 많이 틀린데 많이 뺏긴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 그럼요. 원래 저기 모방은 창조의 엄마라고 그쵸? 너무 많이 뺏긴 원래 재밌었어요. 재밌으면 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집 멋있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공연을 볼 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합시다. 아 네 지금 공연 전인데요. 원래 끝나고 인터뷰 하시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밖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네,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인간이란 게 앞에 관중이 없으니까 힘도 떨어지고 해요. 근데 또 정말 진실되게 라이브를 해야겠죠. 그리고 진실되게 봐주세요. 여기 지금 빵도 엄청난 지금 장비로 되게 오프라인 어떤 사운드도 좋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싸주는 사운드를 되게 많이 지금 세련되게 만들고 있고 가끔 보면 좋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자, 너무 좋은 밴드가 많아요 진짜. 자 의택씨랑 연두씨 연우요 연우씨 네 한 말씀씩 해주세요. 이게 그냥 진심을 담아서 연주하고 노래할 테니까요. 네 그냥 전해지는 대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의택씨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 아니, 너무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네. 아, 좀 이렇게 좀 아, 일단 잘 말 주변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저희가 이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좀 약간 이제 귀결되는 부분이 이제 뭐 좀 꾸준히 오래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여기는 나름 또 나름 사람들도 알만한 밴드도 많이 해봤고 하나 했어 하나. 그런 경험도 있고 뭐 연우도 되게 뭐 잘하고 뭐 저도 홍대에 처음 온 게 2002년도부터 밴드를 했었으니까 꽤 됐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뭐 좀 에너지는 좀 부족할지라도 또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끈기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를 가지고 밴드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물론 지금도 우리 음악 들어준 사람 은근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다 보면 더 많아지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끝나고 또 향후 또 좀 옛날처럼 또 홍대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달라지면 뭐 또 우리도 여러 재미를 보지 않을까. 빵도 같이 같은 많은 재미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공연 잘 부탁해요. 네. 네.